MBTI 심리 테스트. 대 AI 시대에서 당신은 AI가 발달하여 다양한 분야에 AI가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대 AI 시대.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두 그룹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세요. 첫 번째 그룹. 1. AI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인간관계의 영향을 파악. 2. AI와 인간의 역할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 3. AI 도입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 4. AI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찰. 두 번째 그룹. A.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 탐구. B. 과거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 C. AI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현재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대응. D. AI 기술의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 모두 선택하셨나요? 그럼 이제 두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1순위로, 다른 하나를 2순위로 지정하세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당신의 MBTI 타입을 연결해보세요. 번호에 숨겨진 기능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1순위 4번, 2순위 A번을 선택한 당신. 인프피, AI로 해봤는데 너무 쉽게 돼서 놀람. AI 약간 불쾌한 건 사람의 가치가 점점 후려쳐지는 거. 일은 일대로 하고 페이는 줄어들고. AI는 문서를 번역하지 문학은 번역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만말임. 인류의 차감. 인류 망하고 AI가 인간들 인성교육 시키는 세상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 AI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는 인프피였다. 1순위 2번, 2순위 A번을 선택한 당신. 인기, AI의 장단점은 명확해. 정점에 있는 사람은 남겠지, 모든 분야에서. AI가 일구는 문명에 기생하는 거임, 나고자들은. AI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는 인티비였다. 1순위 D번, 2순위 3번을 선택한 당신. 인티제, AI가 아직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효율적이긴 하겠어. 근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도 인간이 그 기술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게 문제지. AI 앱도 보면 사진 허용이나 동의에 함정 파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AI 기술의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AI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인티제였다. 1순위 3번, 2순위 D번을 선택한 당신. 인티제, AI 완전 빠르네. 모든 회사에서 AI를 쓰는 시대가 코앞이야. AI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자.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의 실질적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엔티제였다. 1순위 3번, 2순위 B번을 선택한 당신. 엔티제, AI는 이미 현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 상업 쪽에서 AI를 맡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나네. 흐름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겠다. AI의 실질적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에티제였다. 1순위 C번, 2순위 2번을 선택한 당신. 에티, AI가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대박! 지대에 뒤떨어질 순 없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현재의 AI 발전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AI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에티비였다. 1순위 A번, 2순위 2번을 선택한 당신. 엔티! 오! AI 따위가 제법인데? 이것도 AI? 뒤에 사람이 있는 건가? 아이, 이건 삐끗한데. 이거 왜 귀엽고 못 본 척하는데? 이것도 인식 못하네. 키보드 워리어들은 AI한테 찌끄리면 되겠네. 찐따 퇴치를 위한 비밀 결성아 AI를 만들었을 거야. AI 기술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AI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MTP였다. 1순위 A번, 2순위 4번을 선택한 당신. MPP, AI 부럽다. 저절로 다 날리네. AI 납치한 김에 더 굴리겠다. 기쁨에 차오른 다람쥐를 생성해라. 더 기쁘게 해. 넌 이제부터 집사다. 집사처럼 대답하도록 해라. AI가 더해지니 리얼리티가 있네. AI가 제자리에 있는 일은 거의 아마 없지. 냉동인간도 일어나서 어리둥절한 시대 4차 혁명이다. 인간들아, 흑화하자. AI는 금방 실증남. 인간의 작품이 희소가치가 있다구. AI 기술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감정에 집중하는 MPP였다. 1순위 C번, 2순위 4번을 선택한 당신. MPP! 우와! 나도 AI 써봄! 재밌다! 현재의 AI 발전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와 감정에 집중하는 FP였다.
1순위 1번, 2순위 B번을 선택한 당신. FJ. 오, 난 사람이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AI였구나. AI 신기하다. 맞아. 스마트폰도 처음에 최첨단이었지. AI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과거의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FJ였다. 1순위 B번, 2순위 1번을 선택한 당신. FJ. 전화가 없을 때는 약속 장소에서 마냥 기다렸지만 삐삐가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달라졌잖아. AI가 대신할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사라지고 AI를 관리하는 직업이 생기겠지. 요즘 회사들은 다 AI 사용해. 과거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와 관계에 적용하는 이프제였다. 1순위 B번, 2순위 1번을 선택한 당신. 이프제. 아직 AI가 인류를 지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 그래도 AI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넌 신기해. 발달의 속도가 빨라서인지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확실히 많아. 인간이 만든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AI에도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 그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더 좋은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AI 기술의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사회적 변화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인프제였다. 1순위 1번, 2순위 B번을 선택한 당신. 인프제. 친구들이 해볼에서 해봤는데 AI 엄청나다. 인간의 노력을 AI가 몇 초 만에 생성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한데 힘든 일은 AI가 다 해주면 좋겠다. AI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엠프제였다. 1순위 B번, 2순위 3번을 선택한 당신. 빅디제. AI 데이터 작업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뒤엔 사람이 있음. AI가 자동인 것 같지만 사람을 거쳐야 됨. AI도 식기세척기랑 건조기처럼 더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첨단 도구니까 활용해야지. 과거의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AI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이티즈였다. 1순위 2번, 2순위 C번을 선택한 당신. 이딥. AI 편하네. 얍, 이렇게 하는 건가? AI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재의 AI 발전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이티비였다. 1순위 4번, 2순위 C번을 선택한 당신. 이프피. 와, 예쁘다. 재밌다. AI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I 발전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이프피였다. 각 번호에 숨겨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E 2. TI 3. T 4. FI A. NE B. SI C. SE D. NI 같은 MBTI 유형이라도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핵심 선호 기능을 이용한 자구가 선호 기능인 MBTI로 연결된다. S, N, T, F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여 저 선택지를 골랐는지 테스트해보세요.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다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